시즌을 나갔다 왔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성공적으로 시즌을 마무리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이 많이 생겼고요. 그리고 내년 올림픽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는데 시즌 전에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하게 돼서 내년에 가능성을 더 활짝 열어줬다고 해야 되나. 그래서 저희 팀에도 되게 긍정적인 분위기를 불어넣었다고 생각해서 되게 자부심 가지고 열심히 더 운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네, 제일 기록 단축을 위한 중요한 원인 세 개를 꼽자면 푸시, 장비, 파일럿 조종, 드라이브 능력 세 가지인데 일단 유럽에서는 원인준 선수가 미주 쪽보다는 좀 약한 게 사실이에요. 왜냐면 많이 타본 경험이 없으니까. 근데 미주 이번에 마지막 8구차 열린 곳이 레이크 플래시드라는 곳이었는데 그쪽에서는 원인준 선수가 되게 드라이빙도 좋고 경험도 많고 해서 그거 하나는 좋았고 또 두 번째로는 장비를 교체함으로 인해서 더 기록 단축이 잘 될 수 있었던 거. 그 다음 셋째는 푸시는 이제 시즌 막바지 되면서 저희가 시즌 중간중간 대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체력 유지해 왔기 때문에 푸시도 잘 나왔던 것 같고 이렇게 3박자 잘 맞아서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. 장비 이런 면에서 되게 훌륭해요. 왜냐면 시체도 저희보다 뛰어나고 체질적인 면이라든지 힘을 잘 쓰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월한데 저희가 이제 장비를 사용하면서 장비를 좀 따라가고 저희가 체력적인 문제나 이렇게 신체적인 문제는 저희가 노력하면서 트레이닝으로 극복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보다는 저희가 운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좀 게으르다는 표현은 좀 그럴지 몰라도 외국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힘도 세고 하니까 좀 약간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같이 생활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팀이 같이 운동하고 이렇게 체력적인 부분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는 게 있죠. 금메달 따기 전엔 그냥 올림픽 출전 여부에 관해서 되게 많이 물어보셨어요. 올림픽 나갈 수 있냐 없냐 그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제 이번에 아메리카컵에서 좋은 성적 내고 금메달 따고 나니까 출전 여부는 안 물어보시고 메달 딸 수 있냐고 그렇게 오히려 더 메달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좀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죠. 왜냐면 따고 싶어 따는 것도 아니고 힘들게 노력해서 따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거에서 물어보시니까 약간 대답하기는 좀 그런데 그만큼 기대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열심히 노력하려고. 저는 일단 출전만 해도 목표이긴 한데 결승 가는 건 게 목표죠. 일단 그러면 20위권 아니면 이제 결승 들어가는 거. 이제 소치올림픽 1년 남았는데 그 1년 동안 열심히 트레이닝 할 거고요. 또 이번에 금메달 딴 만큼 내년 소치올림픽에서도 좋은 결과 얻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있으니까 더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고 내년에 더 기쁜 소식으로 이제 뭐 신문이나 뉴스에서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